소방 씨가 SRF 굴뚝 배출 물질을 높이 쏘아 올려 환경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는데 주민들은 포항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관련 영상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포항의 어촌계에서 공공 근로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억 원의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받다가 해경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동해안 특산물인 오징어 어획량이 기후변화와 중국 어선의 남획으로 갈수록 줄어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이 시급합니다.